2012년 6월 달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돼서 은닉재산, 귀속재산, 무주부동산, 행정재산의 그런 4가지 크게 4가지에 대한 재산 유형을 권리보전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임받았습니다. 행정재산을 관리감독하고요. 일본인 명의재산으로 남아있는 국유와 환수하는 국가기속재산이고요. 그 국가기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부당하게 사유한 재산을 은닉재산이라 하고 그 은닉재산은 등기부나 소유권리가 개인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다시 소유권리를 찾아오는 게 은닉재산 환수 업무고요.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무주부동산이 발견될 경우는 국유하는 게 무주부동산 환수 권리보전 업무입니다. 그런 재산 유형 크게 네 가지를 우리 국유재산에서 하고 있고요. 그러면 그 얼마나 환수했냐 그런 궁금할까봐 제가 한번 통계를 가져왔습니다. 12년 6월부터 20년 금년 5월 필지로 완전하게 국유화 조사 중인 것 제외하고 완전하게 국유한 필지만 약 2만 3천 필지고요. 연적으로 8,166만 2천 제곱미터가 됩니다. 여의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20배가 됩니다. 공시지가 기준, 현 시가가 아닙니다.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산해보니까 2조 3,899억을 환수했습니다. 국유재산 기획과가 끝까지 추적조사 발굴해서 국유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 국유재산, 일본인 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발견되면 모든 각 기초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국유화해야 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소송까지 했어야 되죠. 예를 들어 지금 은닉재산을 발견했다. 그러면 어느 지자체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었고요.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기관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드디어 우리 초달청에서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초달청이 국유과가 돼서 이렇게 권리보전 업무를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